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알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랍니다. 지금 알밤을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이제 여기를 골라야지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주순 거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자른 거는 자른 것대로 선별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통하게 살찐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폰 하나는 공포니로 방송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중추절 연휴입니다. 와, 오늘 날씨도 맑고 완전 여기는 완전 청고마비의 가을 날씨입니다. 와, 하늘 좀 보세요. 날씨가 엄청도 좋아요. 구름 보이면서 중추절 연휴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밤도 주스며 이렇게 꽃들도 보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세미한테 가볼까요? 우리 4개월 된 세미. 세미야!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세미가 저만 보면은 기지개를 캐면서 엄청도 좋아해요. 우리 4개월 된 세미랍니다. 세미야! 세미야! 세미! 세미, 여기가 세미네 집이랍니다. 세미. 세미야, 가만히 있어. 쎄쎄쎄. 아침바람. 쎄쎄 하면은 발랑 누워요. 세미가. 이렇게 발랑 누워요. 예뻐요, 세미가. 세미야, 엄마 까꿍 하면서. 오늘은 제가, 배추에도 오늘이 하우스 정식한 지 오늘이 17일째 되는 날이라, 보통 이제, 하우스에 배추 정식하고 약을 중거름 비료는 한 15일 간격으로 주는 거고요. 와, 날씨가 엄청 청량하니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창합니다. 하우스 배추 있는 데까지 제가 내려갈 건데요. 요즘 꽃무릎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무궁화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여기, 와, 하늘이 진짜로 청명. 청고마비의 계절 맞는 것 같습니다. 무궁화도 찍고, 이렇게. 무궁화도 찍고, 날씨도 엄청도 좋고, 저희 집에 하우스 배추 하우스에 정식한 지 17일째 되는 배추랍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배추 정식 17일 차. 아, 찍었어요. 하늘 보면서 엄청도 하늘이 맑답니다. 와, 하늘 이쁘네요. 셀카 영상 찍고 3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3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무궁화꽃도 보면서 오늘은 알밤 톡톡톡톡 소리는 알밤 떨어지는 소리랍니다. 아,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셀카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다음 주서부터 설 명절 빨간 글씨로 쫙 있네요. 중추절. 크크크크. 체크 인증사 찍었습니다. 바오스미. 아니다. 내가 꽃무릎이 있는 데까지. 요거 창을, 요거 핸드폰을 들고 꽃무릎 있는 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요즘 집에 꽃무릎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꽃무릎 꽃이 있는 데로 여기저기에다가 심어놔가지고요. 여기에도 꽃무릎, 저기에도 꽃무릎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으로 가면서, 와, 요 꽃도 예쁘네요. 이쪽 저쪽에다가 꽃을 많이 심어놨더니 꽃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여기로 저를 따라오세요. 꽃무림 있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가 꽃무림. 와, 예쁘다. 완전 선운사 고창. 거기에서 보는 꽃무릎 꽃을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실컷 꽃무릎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피어있을 때 이렇게 찍어야지 되고요. 제가 어제 오이넝쿨 100개 뽑아내고 여기 두둑 만드는 거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와, 저 엄청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철컥 인증사 찍고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하늘. 와, 바오세미 농원에는 뭐가 제일 많으냐면은 하여튼 많이 많이 있어요. 맹문동도, 무늬 맹문동도 예쁘게 꽃피어 있는데요. 다할리아랑 요즘 할미꽃 쫙 피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오는 거게요? 이게 여기는 앞에는 할미꽃 모종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다할리아고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할미꽃, 동강 할미꽃이 지금 꽃이 피었답니다. 어디에 피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쪽으로 쫙 와볼게요. 요게 이제 한 1500개, 1800개 정도 남은 건데요. 동강 할미꽃이, 와, 장미꽃도 예쁘네요. 동강 할미꽃이 여기에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동강 할미꽃이 어디, 요렇게, 와, 요게 동강 할미꽃인데요.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예쁘게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신기하죠? 7분 영상으로, 여기가 요게 강원도 동강에서 보는 동강 할미꽃 모종이랍니다. 근데 꽃도 예쁘게 피었답니다.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쪽에 다 화분들 심어놓는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철컥 인증샷 찍었습니다.